비트코인 거래가 60K 아래에서 대량의 저가 매수를 했다.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로 큰 비트코인 지갑에서 이날 1647개 등등 2977개 등등등 이제 많은 코인들을 저가를 매수했다고 하는데, 이 매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냥 지갑에 이제 코인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대량의 물량 10만 개, 얘네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갖고 있긴 한데, 수천 개, 수백 개씩 그때그때 팔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고래들이 저가를 이제 매수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봤고, 이 친구들은 저가든 고점이든 상시 사고 팔고를 그 몇백 개씩 몇천 개씩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냥 고래들이 이번에 샀다라는 내용으로 좀 뉴스를 쓴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와봤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거래소에서 3일간에 90억 달러 정도가 퇴장했다. 그래서 가격 하락에도 고래는 축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이제 아무래도 채굴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더리움 추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네네. 이더리움 예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생각보다 많은 양인 220만 이더가 떨어졌다는 것은 네네. 개인 홀더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뭐 거래소에서 물량이 좀 빠져나가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거래소에 있는 물량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뭐 그렇죠. 하락을 지금 6만 달러를 깨고 있는 타점에서도 거래소에 큰 물량이 들어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알트코인 이야기. 아니, 그럼요. 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업비트를 1등으로 만든 네. 그 코인이죠. 페이코인. 다날 페이코인인데, 두나무 지분 정리가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NFT 사업까지 진출하면서 업비트에 재상장 될까라는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얘가 지금 스타트를 끊으면서 올 초에 또 이제 엄청난 알트 펌핑을 견인했었고, 이 페이 다날 이후에도 많은 알트들이 상승을 했지만, 스타트는 얘가 끊어줬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스타트는 얘가 끊어줬지만, 특검법에 의해서 두나무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폐를 당했지만, 뭐 이제 지분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 NFT 사업도 진출하면서 업비트에 재상장 될까라는 내용의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업비트 말고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이런 데로 넘어갈 차점은 되지 않았나? 이제 해외 거래소라도 좀 제대로 뚫어놓지. 좀 굵직굵직한 데 말고 작은 데만 뚫어놨죠. 그리고 다나 이렇게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 뭐 단독이라고 뭐 야이씨가 기자를 썼는데, 단독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받는다. 16% 이자 한도 제한 없이, 이자도 한도 없이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델리오. 델리오입니다. 델리오야? 델리오가 어디냐? 빗썸에서 이제 협력으로 이제 했던 그 플랫폼인데, 어쨌든 그 빗썸에서 쫓겨나고, 다만 네. 개인적으로 코인 만들었다가 엄청난 물량이 유출되면서 이제 자기네들 재단 입장에서는 이건 뭐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쵸, 실수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자기들도 이야기했었죠. 근데 같은 회사는 같은 사장인데 우리는 다른 회사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회사인데, 아니 나 궁금한 게 이거예요. 가상자산 위탁 연계 현금 대출 서비스, 결국은 여기다가 코인을 맡기라는 건데, 자기네들이 만든 코인에 대한 물량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됐었잖아요. 그쵸. 자기네 자체 코인도 물량 관리가 제대로 안된 타점에서, 스탁 업체이기 때문에 개인 물량을 여기다 맡긴다라는 건 사실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 좀 가져왔어요. 여유 말고 더 좋은 데 많으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이제 오너 리스크가 없는 혹은 회사에서 사건, 사고가 없는 곳을 찾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위한 현금을 빌려준다고 얘기하는데, 세금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코인을 팔아야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코인은 팔고 싶지 않고 세금은 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한테 맡겨서 현금 가져가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탁 업체들을 사용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미 자신의 코인도 관리가 안돼 있는 업체에다가 내 코인을 맡긴다라는 건 차라리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 이 플랜 B, 플랜 B가 한발 뺐습니다. 어떤 말이요? 플랜 B가 이제 11월 달에 야 9만 K 간다, 98K 간다 올라간다. 얘기했죠. 98K 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이제 한 발 뺐습니다. 온체인이 실패하는 건 아니다. 내가 지금 분석하는 모델이 이제 실패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자기가 11월 말까지 이제 98,000불, 쉽게 말해서 1억 2천만 원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예언을 했지만, 네네. 틀릴 것 같으니까 변면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많이 틀렸어요. 과거에도 생각보다 많이 틀렸었는데, 그런 틀린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희망적인 내용만 하니 물고 빨고 맛보고 즐기는 이런 투자자들께서 뭐 팔로우 팔로우 좋아요 눌러서 이제 했긴 했지만, 최근에 좀 맞췄지만 사실 지금 틀릴 것 같으니까 자기의 분석이 실패는 아니다라고 이제 변명 섞인 변명이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틀릴 거라고 무당에도 그렇고 저에도 그렇고 예상은 했었고, 희망회로만 굴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뉴스나 기자들은 전문가로 칭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희망회로만 굴리는 이 친구, 결국은 틀릴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가 변명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네요.